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라면이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요. 제가 이번에 요리를 해드릴까 하다가 여러분 모두 다 지치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집에서 음식 맛있게 해서 드시는 것도 너무 지치시죠? 앞에 보여드렸던 비빔국수가 아주 좋고요. 뭐 떡볶이라든지 막 예전에는 요리를 엄청나게 했었는데 저도 이제 조금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쉬어가는 기분으로 지난번에는 국물 있는 라면을 했다면 이번에는 짜장라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방송이나 그리고 다른 뭐 유튜브나 SNS에 짜장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을 찾아봤는데요. 제가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영상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좀 찾아주세요 여러분. 구독도 해주시고요. 네, 먼저 여러분 세 가지 버전을 할 거예요. 그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수란을 올린 파채라면, 그리고 하나는 좀 약간 매콤하게 드시는 그 라조장 얹어서 먹었었죠. 그것도 반응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공개해드릴 이 방법은 아무도 이 방법을 이렇게 먹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입맛에 맞으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요. 자, 먼저 여러분 짜장라면 하면은 파김치가 정말 최고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파김치가 또 우리 냉장고에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짜장라면과 파의 조화는 아주 좋기 때문에 파김치 없으실 때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게 좋아요. 되게 간단해요. 그냥 파채를 올리는 거예요. 파채 여러분 그냥 따로 마트에서 사면 요만큼에 우리 동네에서는 진짜 비싼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서는 한 막 4,000원 할 때도 있고 4,500원 할 때도 있고 요만큼 들었는데,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대파 일자로 잘 자르면 파채가 되거든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파 자르는 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짜장라면 하면은 뭐죠? 그쵸, 계란후라이죠. 계란후라이 진짜 맛있게 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파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파채칼 있으면 좋거든요. 이거 저 다 엑스소 거기서 뭐 한 3,000원, 2,000원 주고 산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사두면 되게 유용해요. 이 칼이 있으면은 그냥 쭉쭉 밀으시면 바로 파채가 되고요. 파채칼 없는 집 많잖아요. 저도 이 칼이 없었어요. 그럴 땐 이 식칼로 했거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쓱쓱 밀어주면 돼요. 파채가 아주 쉽게 완성이 됐죠? 이 끝을 잡고요. 이렇게 해서 파채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일반 칼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 끝을 잡고요. 이렇게 일자로 쭉쭉 가르세요. 이렇게 가르시면은 이게 파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에를 짠 자르면 파채가 됩니다. 간단하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물을 올리고요. 여러분 뭐 적당히 물 한 다음에 나중에 물 버려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뭐 잘 하시니까 이건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자, 물이 끓고 있는 사이에 이제 계란후라이 맛있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자, 먼저 맛있게 하는 법, 물론 우리 건강에 좋은 올리브유, 요즘에 아보카도 오일 되게 많이 먹잖아요. 저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진짜 맛있게 드시고 싶다 그러면 기름을, 콩기름을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소금 약간 넣고요. 저는 하얀 소금보다 함초 소금이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리할 때 저는 함초 소금 쓰거든요. 약간 색깔이 누런데요. 더 건강에 좋대요. 그리고 마늘가루,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마늘가루, 이거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자, 먼저 자 그러면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콩기름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계란후라이를 튀기듯이 해주시면은 정말 담백하고 바삭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워지면은 자 그때 계란을 넣으시고요. 소금 넣어주시고 뭐 여러분들 후추 좋아하시면 후추 넣어주시고요.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마늘가루 진짜 이거는 마법가루인 것 같아요. 자연 조미료잖아요. 화학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마늘 100% 이렇게 해서 여러분 튀기듯이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너무 센 불로 하면은 이제 그 테두리랑 바닥이 까맣게 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끓어오른다 싶을 때 줄여주세요. 그래서 중약으로 하시다가 나중에 약으로 해주시면은 아주 예쁘게 되거든요. 근데 약간 좀 계란후라이가 끝부분이 타는 게 또 맛이 있죠. 여러분 기름 튀는 거 조심하세요. 자 끝이 탔다 싶을 때 그냥 끄세요. 그러면은 이 후라이팬에 있는 온도로 더 맛있게 테두리가 약간 까맣게 되면서 맛있게 익습니다. 면 넣으시고요. 네, 스프도 넣으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약간 국물을 자작하게 드시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물을 버리고 물이 자작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소스를 넣으면은 약간 촉촉하거든요. 나는 촉촉한 면이 싫다 그러면 조금 더 끓여서 물 버리시면 돼요. 저는 약간 그 중간이 좋아서요. 자 면이 자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을 때 물을 버려줄게요. 국물을 조금 남게 했어요. 어차피 이 냄비 열이 있어서 또 바짝 쫄 거기 때문에 아 벌써 맛있어요. 이 맛있는 냄새. 자 다른 라면도 똑같이 비비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냄비 하나 이리 가져왔어요. 이제 비빌 건데요. 왜 이리 가져왔을까요? 바로 저의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면을 잘 비벼 주시고요. 이 맛은 약간 초딩인 맛을 가지신 분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마법의 가루 비밀의 가루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짠짠 설탕입니다. 여러분 설탕을요 한 스푼 넣어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그릇에 이쁘게 옮기고요. 여러분 이 짜장라면 여러분 원하시면 진짜 짜장면처럼 먹는 법도 있거든요. 그 영상들은 찾아보니까 다른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해서 그거 안 하고 일부러 쉬운 거 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요청이 있으면 네, 나중에 그것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토핑을 해볼게요. 자 파채 올려서 이 파김치가 없는 공백을 자, 이 파채로 조금 위로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라조장. 여러분 이거 다 합쳐서 드셔도 돼요. 저는 그냥 혹시 여러분들 또 이런 거 입맛에 안 맞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기 편하시라고 따로따로 했거든요. 그리고 원래 저는 이 짜장라면은 한 개 가지고 성이 안 차는 것 같아요. 두세 개 먹어야 돼요. 마지막 것도 자 설탕을 토핑한 건데요. 이것도 외로우니까 파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제가 한 비법으로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 진짜 와
그다음 여러분 계란 이거 보세요. 되게 바삭하죠? 이렇게 먹어야 맛있더라고요. 진정한 겉밥 속촉 계란후라이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빨리 물 올리세요. 그래도 파김치가 빠질 순 없죠. 자, 미리 담아놓은 파김치를 얹어서요.